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영 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주식투자 기술적 분석 마지막 캔들 패턴이고요. 자, 이 자료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다음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 밖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캔들 패턴 강의를 눌러주시게 되면 오늘 하는 강의의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맨 하단에 첨부 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한 가운데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쭉 내리시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 장 시작할 때 미 증시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부터 그 다음에 그날 장 9시에 추천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올라간 거에 대한 목표가 도달 사인을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하락한 부분에 대한 리딩을 댓글로써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에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식투자 기술적 분석 캔들 패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두 가지 캔들을 가지고 보는 방법을 많이 봤죠.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인 상승 캔들 패턴에는 적삼병과 샛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 캔들 패턴에 는 흑삼병과 석별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삼병이라는 건데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연속된 세 개의 양봉이 이어지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 세력이 강한 경우에 나오는 패턴이죠. 물론 이 캔들 양봉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주는 게 좋은 겁니다. 항상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져주는 게 좋아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는 사준다라는 거고 그 사주는 힘이 거래량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상승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나와도 좋고 고공권에서도 나왔을 때 좋은 패턴 중에 하나가 이 적삼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삼병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게 좋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의 그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캔들이 하나, 캔들이 두 개, 캔들이 세 개 있죠. 연속된 캔들이 세 개 나오고 나서 바닥권에서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나왔는데 이후에 쭉 상승 흐름들을 강하게 나타내 줬죠. 그래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 이때도 적삼병 이렇게 있죠. 양봉이 3개 연속으로 나올 때는 매수세가 강하다. 거기에 거래량까지 붙으면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디 타이밍에서 잡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적삼병 3개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솔직히 따라붙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주가가 올라간 시점에서 따라붙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적삼병이 나오다가 쉬어가는 음봉이 하나 나옵니다. 적삼병 후 흑일병이라고 하는데 이 음봉이 하나 나올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양봉이 3개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기회가 안 오면 뭐 포기하고 가는 거죠. 보유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중간에 음봉 하나 나왔다고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은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중간에 음봉 나왔다 매도 사인 아니에요. 오히려 한번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유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반대로 이 종목을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음봉 하나 나올 때를 음봉이 나온다는 건 이제 조정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은 좋은 타점이 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반전형 패턴 중에 샛별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상승 패턴 중에 이제 샛별형이라는 건데 샛별형은 캔들 3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갭 하락하에서 십자형 양봉이 하나 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일째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음봉의 절반을 돌파해서 마감이 된다면 강력한
반전형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권에서 나왔을 때 하락, 십자형,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음봉의 50%를 넘었을 때 주가는 강하게 반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붙어야 돼요. 항상 이 양봉에서, 이 양봉 있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쭉 붙어줘야 됩니다. 붙으면서 여기에 절반 정도, 음봉의 50%를 돌파해주면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캔들이 3개죠.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뭐 상승 장악형, 상승 반격형, 관통형 이런 것들은 캔들을 2개로 보는데 샛별형이라고 하는 건 캔들을 3개로 보기 때문에 2개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2개보단 3개가 낫죠. 3개가 낫고 3개에서 또 이 거래량이 붙으면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캔들 2개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3개를 보고 하는 이 샛별형 패턴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반전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캔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할 때 나오는 패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락할 때 나오는 패턴인데 이게 흑삼병이라 그래요. 음봉이 3개 나온다는 거죠. 주가가 하락하여 연속된 3개의 음봉이 이어지는 패턴, 즉 매도세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주가가 고공권에 있을 때 또는 주가가 하락권에 있을 때 어디에서 나와도 좋지 못한 시그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서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난다,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흑삼병이 나올 때는 주가가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 빠지는데 언제 빠져나오나요? 이럴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 흑삼병이 나오다 보면 중간에 반등을 한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삼병 후 적일병이라 그러거든요. 적일병이라고 그러는데 음봉이 3개 나오다가 한번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때 올라온다고 해서 따라 붙는 게 아니고 그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털고 나가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나야 음봉이 3개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떨어지고 나면 음봉이 3개인데 3개가 나오고 나야 아 이게 흑삼병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때 가야 인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흑삼병이네? 그러면은 이제 반등을 한번 기다렸다가 양봉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옆에 캔들 차트를 좀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음봉이 하나, 음봉이 두 개, 음봉이 세 개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그죠? 반등이 한번 쭉 나와요. 그리고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반등 나올 때 야 이제 올라가는구나 해서 타는 게 아니고 이 반등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삼병 후 적일병, 이 흑삼병이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을 주는 양봉이 하나 나온다면 여기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나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흑삼병이 나오면은 항상 주가가 약세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또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석별형이에요. 석별형 같은 경우에는 고공권에서 나왔을 때 별로 안 좋아요. 아까 그 샛별형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갭상승 십자형 음봉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강력한 하락 전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실리면 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음봉이 나오면서 이 양봉의 50%를 관통시켜버리면, 관통시키면서 떨어지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제는 상승하던 흐름이 하락으로 반전되는구나 라고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도 좀 조심해야 되고, 역시나 거래량이 실리면 하락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꼭 실전에서는 꼭 이런 모양으로 요 모양이 딱 떨어지게 나오지는 않아요.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나옵니다. 약간씩 조금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변형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보되 항상 차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돌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 했던 내용들을 싹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적삼병, 방금 봤던 흑삼병, 샛별형, 석별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하고 나왔을 때의 주가의 이 적삼병이 나왔을 때,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지, 흑삼병이 나왔을 때는 어느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샛별형이 나왔을 때는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샛별형이 나오면은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석별형이 나왔을 때는 하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이런 패턴적인 부분들을 잘 한번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차트 보시면서 실전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캔들 패턴은 2개에서 3개,
오늘 했던 거는 세 개를 기준으로 했고요.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적산병, 쇳벼령은 주가 하락 국면에서 발생 시 추세 전환의 지표로도 활용이 되고, 흑산병, 석벼령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국면에서 발생 시의 추세 전환, 하락으로의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캔들 패턴만 가지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라서요. 항상 거래량하고 뭐 이런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